오늘은 회복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잊고 있었던 신앙의 기초가 회복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5살, 3살 아들에게 부침개를 굽고 있었습니다. 부침개 아세요? 비 오는 날 부쳐먹는 부침개. 처음 구운 것을 누가 먹을 것인가를 두고 아이들이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먹을까? 아니야, 내가 먼저 먹을까?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나는 나중에 먹어도 되니 내 형제들로 하여금 먼저 먹게 하라 라고 하실 거야. 예수님처럼 해야지. 어머니 말을 진지하게 들었던 5살 형이 동생을 좋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네가 예수해. 야, 네가 예수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그렇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개도 가고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가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믿음의 기초. 먼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 이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예수님은 주여라고 부르는 것, 열정적으로 주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이 없고 열정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는 감동하지 않으세요.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이 없이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랍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뭐요? 전인격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지식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본문 22절에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오직 예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고 그 모든 나타난 일에 대한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안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든 일이 주님 보실 때 불법이라고 판단하시면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된 시각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된 시각이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각이 회복될지어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모든 것이 편안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편안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 편안을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의 하나 된 시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내 삶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합치된 시각을 가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합치된 시각.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청년 여호수아가 기도의 해막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합치된 시각을 가졌을 때 그는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바라면서 저들은 우리 밥이다. 시작!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 말라. 라고 외칠 수 있었어요. 성령님 오늘 나의 눈이 하나님의 시각과 합치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목표가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에 불합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에덴 동산이 편안할 때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틈을 치고 들어가서 죄를 짓게 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 뜻을 벗어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에 좋은 일을 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은 먼저 우리 안에 죄의 경향성을 제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 안에는 옛사람의 성품, 즉 죄를 짓고 싶은 그런 경향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죄를 짓고 싶은 경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거룩의 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힘과 생기, 활력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만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순종하라니까 이게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때 막 힘과 생기, 활력 막.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 주어진 영적인 은혜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풍성하고 번성케 하시사. 아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빠졌던 백성들이 했던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모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이에요.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또 6절에 보니까 예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백성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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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그 재건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것. 어떤 일이 참 중요하죠. 성전 재건하고 건축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아멘 아멘 아멘을 응답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지도자들은요, 백성들 사이사이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해석해 주고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매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듣는 자 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듣는 것에 멈춰 있으면 삶 속에서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음식은요,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실 때만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풍성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즐겁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뭐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받은 축복들을 먹고 마시면서 나눠줬어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했다라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깨달은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는 깨달은 말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여
한 번을 외쳐도 마음으로 부르길 바랍니다. 마음 심중 깊은 곳에서 주여, 그 주여에 여러분의 소원 감사를 넣어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한 목적을 품으며 성령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사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같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집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집은 뭐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성도의 실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 즉 지혜로운 인생이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참 제자들은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맡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추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기가 되면요, 갑자기 막 폭우가 내려서 물이 범람하고 그 늘어난 물이 기초가 빈약한 집을 쓸어가 버립니다. 쓸어가 버려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날씨는 맑다가도 갑자기 날씨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덮는 환란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환란이 찾아와요. 그 환란은 장마철에 내던 폭우처럼 그 폭우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서 흙탕물이 흐르는 것처럼 갑자기 불어오는 돌풍처럼 다가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예고도 없어. 그러나 주추, 인생의 주춧돌을 말씀해 놓은 사람은 이런 복합적인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는 말이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즉 주춧돌을 놓는 행동이 환란에 다가간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어려움이 없는 편안할 때 이미 한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평상시에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삶과 믿음은 어떤 환란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에도.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어리석다? 이 단어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삶은 모래로 지은 집 같아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환란 때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의 내면에는 두 가지 성격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또 다른 성품, 즉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뿌리는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형 예서를 피해서 집에서 쫓겨났듯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하란 땅을 향해서 가는 야곱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하늘의 별을 딱 바라보면서 야곱은 슬피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을 겁니다. 바로 어젯밤까지도 따뜻한 이불을 덮고 푹신한 베개를 베고 잤는데 지금 그는 돌을 베고 외로움을 감싸안고 잠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의 반전.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붙들었던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천국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의 본종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종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꿈에 보고 있어요.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을 향해 사닥다리가 연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전사들이 부지런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것을 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은 내 인생의 사방이 다 가로막혔어도 하늘은 열려있다 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에? 돌 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다 꿈을 꾸린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됐어. 사방에 아무도 없어 수산한 바람만 힝힝 불어오고 늑대는 울고 돌 하나 베고 자는데 꿈을 꾸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탁 단 거야.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 사닥다리 위에서 울려 퍼지는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비로소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와 언제나 함께하며 그를 지키며 그가 고향에 돌아가기까지 함께하며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복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고백해요. 지금까지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뿌리가 휘날려 흔들리는 그날 그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회복은 삶의 변화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깨를 믿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의 영혼으로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베델이라 이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11조를 결단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주는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힌 현실과 문제와 염려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때문에 여러분을 복주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추를 세우시고 인생의 집을 세우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어떤 시험과 고난의 홍수에도 폭풍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한 인생,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 은혜가 풍성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